오늘은 집 청소하려고 샀던 이 스팀 청소기를 바깥으로 들고 나와서 자동차에 쓰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SUV 뒤쪽이 와류 현상으로 많이 더러워지는 건 아실 텐데, 찌든 때가 장난이 아닙니다. 최근 세차장에서 제대로 세차 안 하고 고압수만 뿌려서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는 항상 이런 식으로 더러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 어댑터 중에서 자동차에 쓸만한 게 이것밖에 없는데, 뿌리자마자 찌든 때가 싹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스팀 청소기이지 스팀 세차기가 아니기 때문에 분사력이 약해서인지 깨끗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참 뿌려봐도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예전에 리뷰했던 고압 세차기 느낌? 앞에 브러쉬를 하나 끼울 수 있는데, 사실 집에서 청소를 하더라도 이걸 끼워줘야 청소가 더잘 됩니다. 그런데 이걸 끼우자마자 브러쉬의 힘인지 브러쉬가 스팀을 모아줘서 그런 건지 갑자기 세차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했던 그림 그대로인데 찌든 때를 정말 녹여버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딱 봐도 청소를 한 곳과 안한 곳의 차이가 보이실 겁니다. 이 정도로 깨끗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시잘데기 없는 영상을 저도 왜 찍고 만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꽤 흥미롭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차를 해서는 아마도 잔기스가 어느 정도 생길 것 같긴 한데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은색에는 그냥 좋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검은색 그랜저 같은 차량엔 이렇게 할 자신 없습니다. 세차장 가서 제대로 세차했을 때보다 좀더 깔끔한 느낌도 들고, 다음에 스팀 세차를 업체에 한번 맡겨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생각해보니 스팀 세차하면 딱 실내입니다. 이런가 하면 전후 비교는 정말 빠질 수가 없을 겁니다. 도어 쪽은 세차 후 물기를 닦으면서 약품도 같이 썼던 것 같은데, 약품을 안 쓰고도 깨끗하게 나오니 이게 진짜 좋습니다. 운전석 차에 타고 내리면서 카발로 자주 걷어차는 이 부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기 닦아주는 건 필수적이고, 내장재 색톤이 더 밝아졌습니다. 다음은 오래된 차량의 특징 같은 차문 힌지 부분 찌든대인데 이것도 날려버렸습니다. 이 친구 엔진룸에서는 어떨까 하고 생각했다면 정상입니다. 먼지 구대기에서 상당히 깨끗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엔진룸에서 청소하기 쉬운 곳은 일단 다 해보려고 합니다. 뭔가 반짝거리는 듯한 이 느낌이 중고차 매물 사진에서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엔진도 스팀 청소기로 깨끗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물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장재 플라스틱을 스팀으로 조지면서 든 생각인데, 심하게 긁히면서 난 자국은 당연히 안 지워지고, 말 그대로 찌든 때는 어떻게든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약품을 써도 안 지워졌던 저 검은 때가 스팀으로 하니 사라졌습니다. 겨울철도 왔고 하니, 업체에 스팀 세차 한 번씩 맡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찌든 때가 싹 사라집니다.